오늘 오후 1시 14분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50대와 40대 남성 두 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해경에 의해 발견됐습니다. 창원 해경은 방파제 등대 쪽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 함정 등을 급파해 구조에 나섰고 사고 해역 주변에서 수중수색을 실시해 두 명을 구조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.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